자, 우선은 요 메뉴가 어떻게 들어온 거냐면 아까 TI 거 들어와서 툴 소프트에서 런치패드 키트 누르고 그다음에 올 키트 앤 보드 누르고 부스트 체크 또 없네. 부스트 체크 어딨지? 익스플로러 아 부스트 체크 부스트 체커, 그리고 부스트 체커 모듈은 컴퍼빌리티 하면 이 메뉴가 떠 이렇게 쭈루룩. 그럼 앞에서 내가 제어기를 하나 골라야 돼. 우선은 이렇게. 그럼 여기 제어기에 대한 제반이 나오고 이거에 대한 부스트 팩을 고른 다음에 예를 들어 이렇게 예를 들어 2833 DRV8305 따면은 호환이 된다 안 된다 딱 이렇게 체크를 해줘 지금. 그럼 이 키트 사는 친구는 하드웨어는 이거 쓰고 모터만 자기가 붙여주면 되지. 모터는 모터는 어디에 있냐. 모터가 밑에 가다 보면 여기 모터가 없네. 모터는 따로 있을 거야 아마. 모터? 모터 뭐 사다 새로 가면 되지. 뭐 모터 사다 주면 되겠다. 하나? PMS에 이렇게 하면 되고 예를 들어 또 어떤 친구들이 있었냐면 여기 서포트 레퍼런스 디자인 예를 들어 노트북 어댑터 같은 거 하고 싶어 했던 친구들 있잖아. 여기서 인더스트리얼 파워 딜리버리? 파워 딜리버리 있나? 없을 것 같은데? 여기다가 USB-C 쳐볼래? USB-C USB 쳐봐. USB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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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B다. USB 한칸 띄고 C UCB야 지금. UCB USB 한칸 띄고 C. 아, 잠깐만 밥 먹으러 갈 건데. 응? 지하에 밥 먹으러 가려고. 벌써? 11시인데? 네, 저는 배고파가지고. 아, 여하튼간에 여기 보면은 USB-C 여기 설계 자료 같은 게 있어. 이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 여기 치고 여기다가 솔라라고 적어봐. 솔라 뭐야? 어 그래. 아, 잠깐만. 어? 왜 안 나와 이거? 아 배터리 차죠. 시방 뜨죠. 왜 안 나와? 아이씨 왜 안 나오나? 여기다가 아, 이 자료 찾는 게 이거 완벽하지가 않다. 어저께 했던 친구들 중에 이거 아닌데? 자, 바지판을 적으자, 그러면. 아, 씨. 어, 이런 거. 맥시멈 파워 포인트 트래킹 알고리즘 포 솔라 배터리 차징 레퍼런스 디자인.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할수 있는 게 나와. 이거, 여기, 안 먹어본데. 이렇게. 여기 있는 430 썼네. 증명할, 제어보드를. 그래서, 예를 들어, 모터를 한다든가, 아까 전에, USB-C를 한다든가, 솔라로 뭐 하는 거 있잖아. 이게 이런 솔루션이 있어. 그럼 예를 들어, 요거 자료를 네가 그냥 카톡 연결되면 보내고, 그 주제 잡은 사람은 이런 걸 하는 거다라고 링크만 보내. 한번 참고해 보라고. 네. 그럼 애들이 현실적으로 내가, 아, 주제를 뭘 잡아야겠구나라고 알수 있잖아. 그지? 만약 태양광으로 충전하는 걸 하는 친구들은 이런 걸 하는 거야. USB-C 충전기 하는 사람은 아까 전에 USB-C 충전기가 하는 거야. 모터 하고 싶은 사람은 이런 거 하는 거야. 이걸 다 만들 게 아니라면. 그래서 있는 거 사다 쓰고 자기는 프로그램만 짜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이렇게 막 이상한 거. 무슨 진짜 무슨 휘황찬란한 이상한 거 그런 거
나한테 오지 말라고 해야 돼. 내가 걱정하는 거고요. 항상 이상한 주제 들고 왔다가 나중에 조교님 이거 안 됐는데요 어떡하죠? 그렇게 되면 큰일 나. 이거 네가 해줘야 돼 진짜. 너 모르겠지만 작년에 여기 우석이랑 진학이랑 엄청 고생했어 그것 때문에. 애들이 안 되니까 누구한테 오니? 교수님한테 가겠니? 아니 조교들한테 와. 내가 계속 매달리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긴 네가 책임져야지. 진용이는 너무 착해서 네가 책임져야지 말을 못한 거야. 그래서 진용이가 될 때까지 옆에 도와준 거야. 될 때까지. 그럼 시간을 엄청 까먹게 된다고. 그래서 미리 현실적인 리미트가 뭔지를 딱 지지시켜줘야 돼. 아니면은 그걸 정말 하고 싶으면 얘를 공부를 해라 이래. 이게 최소한의 솔루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준다. 그게 된다는 거지. 왜 뭔지 알겠지? 이걸 우리가 해준다는 게 아니야. 너가 이걸 정말 관심 있어서 할 거면은 이런 거가 이렇게 개발되고 있으니 이걸 참고해라. 이걸 참고하면은 아 이걸 알려면 뭐 CPU를 뭘 해야 된다든가 뭐 공부를 어떤 이론적인 공부를 뭘 해야 되는가 본인들이 생각할 거 아니야. 그치? 그거를 느끼게 해줘야 돼. 안 그러면 진짜 1년 내내 시달려. 1년 내내. 이번에 사람도 많은데. 남자애들이면 사실 잘 안 찾아오는데 여자애들 반이잖아. 여자애들은 끝까지 달려붙을 거라고. 잘못하면 조교님 어떻게 하나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해줘야 되냐. 그건 안 된다고.